반갑습니다. 하일랜드 교육 대표 신석입니다. 오늘도 내 제자들과 함께 양평영어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민족영어가 이곳 양평에 있는 한 누구도 양평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먼저 개근중학교 3학년입니다. 천재 이재영, 서종 그리고 기억 안 나 네 개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교과서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우리 관계 부사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글을 읽는 건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리에 따라서 그 자리를 구별하고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 딱 정해져 있어서 그지? 그거 앞에 인강 다 보시고요. 먼저 한번 해서 하나만 한번 살짝 가볼까요? 저는요 여기에 이거 있어. 왜뉴든 웨어가든 와이가든 우린 일단 관심 없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뭐에도 관심이 있냐면 전부 다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시작! 명사가 있고 전부 다 뭐야? WH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제 진짜 동사 앞에 나왔고 얘가 사실은 중간에 나온 거니까요. 어디까지라고 그래서 의미 덩어리는 그렇지 이 끝까지 이 덩어리가 전체가 예 꾸미면서 우리가 무엇 같다고 한해이나 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가로치고 화살표도 그리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지? 사실은 이렇게 하는 미국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건 나중에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죠? 자 그러면 The park is a place. 그 공원은 장소입니다. 장소이다. 뭐뭐뭐뭐 하는 장소 시작. 내가 좋아하는 장소 가는 것 가기를 좋아하다에다 하는 니은 그죠? 우리 가족과 함께 그냥 해서 끝이야. 근데 굉장히 쉬운 거지. 앞에 선 앞선다에서 좀 어려운 말로 선행사란 말을 써. 중요하잖아. 앞에는 명사가 시작.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 근데 how는 절대로 앞에 명사가 100%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렇지? 답은 뭐야? 시작. 이건 50점 밑에 애들도 다 맞추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 100점 맞는 애들은 이거로 그치면 안 돼.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넘길 거야. 뭘 봐야 된다 그랬지? 3대 천왕. 여기 이름이 써 있지. 대명사라고 그랬어. 부사라고 그랬어. 부사라는 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3대 천왕에 시작. 1대 천왕이 누구죠?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 그치? 2대 천왕이 누구예요? 바로? 만약에 타동사라면 거기에 대상이 명사나 대명사 뱉지만 동작의 내용을 뱉을 수도 있어요. 예, 목적으로 온 겁니다. 맞지? 그리고 시작. 얘 몇 대 짝이에요. 얘가 몇 대 천왕. 3대 천왕. 영어엔 전사 있으면 반드시 명사 쫓아와야 돼. 다 있지. 원장님 1대, 2대, 그리고 3대 다 이거 다 있는데요. 그러면 뭐야?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짠짠짠. 여기에 투를 붙여 동작하면 늘렸어도 얘도 2대짝이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여기 뭐 와야 된다고 그랬지? 얘도? 대상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얘가 빠지면 얘도 그 목적격 관계되면서 했었어. 그지? 기억나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회원님? 여기 뭐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아니, 얘는 대상이 필요 없는 그냥 이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잖아. 이동이 동사. 그러니까 다 있는 겁니다. 시작! 주어 동사 1대짝 그리고 동사가 그지? 뭐뭐 하는 것을, 이 대상을 거기 동작표에 넣을 말이 있고, 3대짝인 전사에 명사까지 다 있고,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이걸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한다고? 아주 어려운 말로, 관계 부사 절 안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설명해. 관계 대명사 절 안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모든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불완전한지 학생들을 잘 이해 못 합니다. 나 때도 그랬고. 정말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치? 괜찮아? 근데 자 한 번만 더 저기 복습해야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요거 조금 뒤로 빼야 되겠어. 이걸로 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자 일로 오세요. 앞에 관계부사라고 그랬어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시작. 여기 the place 장소의 개념 같은 게 오면 당연히 누구야? 복습하는 거야 다시. Where 여기에 the time 꼭 time이란 단어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오면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쓰죠? When 쓰죠. 그리고 the reason, reason이란 단어가 있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있으면 why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왕따놈 새끼가 있죠. 왕따 바로 누구?
How. How는 왜 그러냐면 앞에 선행사인 뭐와 함께 한 문장에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랬죠? The way랑 함께 절대 쓰지 않는다. 만약 the way를 쓰고 싶으면 얘를 쓰지 말아야 되고 얘를 쓰려면 얘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근데 the way 대신에 쓸 수 있는 애 있다고 그랬어. 누구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대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관계 부사라고 써 있어. 부사란 얘기는 얘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접착시킬 수 있는 접착제 능력은 있는 거고요. 대명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인 거야. 접착제 능력은 있지만 문장 안에서 중요 성분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지? 중요 성분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 성분은 쓰이지 않는다. 부사니까. 성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 성분이 아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죠. 시작. 일로 오세요. 영어에는 1대짝이 있어. 주어 있으면 동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어에 2대짝이 있어. 만약에 동사가 타동사야. 타동사란 말 저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걸 어떤 뒤에 목적어나 대사를 뱉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대 천세년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주어동사 다 있는데 저 뒤에 전치사 보여.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고 짝꿍이야. 이게 바로 영어의 3대 천왕.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야? 전국 최초야.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거.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거꾸로 가볼까요? 관계대명사는 지가 문장과 문장을 접착시키는 능력도 있고 접착제 능력도 있고 대명사라는 거 아는 게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뭐가 빠져있죠? 요기 없거나 1대짝 또는 2대짝인 예가 없거나 또는 3대짝인 예가 없거나 관계부사는 아무것도 안 빠지지롱.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관계 아니 부사야. 부사. 대명사 큰일 났다. 말 잘못해서 관계부사야.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친구를 한번 잠깐 보세요. 요거 요거 당연히 얘네를 대신해서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게 하나 누구죠? 다 대 why how까지 얘네를 다 대신해서 대신해 쓸 수 있는 하나 있어 누구? 대 그지? 대신 다 써 그지? 근데 미국인들은 실제 글을 쓸 때는 얘네 선호해. 관계대명사도 글을 쓸 때는 후나 위치를 선호했었어. 근데 이게 말하는 상황에는 정반대야. 미국의 미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분석해보면 미국인들이 후 위치 저런 거 when, where, why를 얼마나 자주 쓰냐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해봤거든. 어떤 걸 더 많이 쓸 것 같아? 대시 거의 90% 압도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발음해봐. that 해봐. that why where when who 그리고 위치 발음이 어느 게 제일 편해? 대시 제일 편해.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수 말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만 써. 이게 거꾸로야. 글을 쓰는 상황은 안 그래. 작가들은 대수 선호하지 않아. 사람이면 후, 사람이 아니면 위치 이것처럼 관계 부사면 when, where, why를 훨씬 선호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렇단 얘기야.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있어.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살짝.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문장 앞에 명사가 있겠죠. 얘를 같이 붙이겠죠. 물론 맨 앞에 주어 자리 명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어.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을 붙일 건데 우리 이거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장어 적기 2대짝 그 다음에 전사에 요놈이죠. 요놈. 얘를 앞에 있는 애랑 같이 붙이려고 그래. 카톡 이거 안, 어머! 잠깐. 비행기 모드로 해놓긴 해놨는데. 괜찮지? 가끔 저 카톡 저기. 저걸 제거해놨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 보세요. 원장님이 이 얘기하려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친구야. 얘 말고 이 친구만. 여기만 보면 얘는 놔두는 거지 건들지 않고 얘만 보면 명사지. 명사를 대신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지? 대명사야. 그러니까 뭐 it 사람이면 뭐 him 그지 여러 명이나 여러 말이면 them 이런 거 있지만 걔네들은 문장과 문장 연결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만 쓴다 그랬죠? who하고 대명사는 위치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that은요 걔는 대신해서 쓰는 애고 대명사는 who와 위치밖에 없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애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는 반드시 앞에 명사 있니 없니? 3대짝은.
명사 앞에, 그러니까 명사 앞에 여기 사람이 있니 없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그 표 내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위치만 나온다 했잖아. in, at, which, 뭐 for, which, in, which. 그래서 위치만 나온다고. who는 안 나온다고 절대로. 맞지? 얘를 대명사 처리하는 건 당연히 이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그치? 얘가 없어졌어. 그럼 얘가 어디로 이동해? 일로 슥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지하고 똑같은 데 가서 탁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맞지? 그러면 얘가 없어졌으면 지금 뭐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여기 끝에 얘 남아있죠. 맞아요? 전사는 우리가 알고 있어.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 어떤 공간,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다면 인도 있고, 뭐 장소를 콕 집어서 뭐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at도 있고, 그치? 뭐 시간에 관계된 거면 on도 있어, 그치? 뭐 이런 것도 적절히 있어, 그죠? 얘네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 1대짝, 얘네가 2대짝, 얘네가 3대짝인데 3대짝은 반드시 전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대명사 쓰잖아. 그치? 근데 뭐 한다고 그랬지? 얘네가 전사가 어? 근데 뒤에 있던 우리 형아 어디 있어요? 저 형이 아우야 형 여기 와서 지금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지금 일하고 있다. 너도 일로 와라. 너 원래 내 앞에 있으니까 너 앞에 와도 돼. 얘네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있다. 이 앞으로 가서 in, at, on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 가서 같이 턱하니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맞지? 근데 이걸 다시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되긴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 이거 씨. 야 씨. 어 씨. 어 이걸 안 주워. 어 주워지네. 어. 오 씨. 일로 오세요. 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만 쳐다봅니다. 얘까지 같이. 그쵸? 문장의 주요 성분이 있어 없어? 3대짝. 그러니까 전사의 명사 동의 문장의 주요 성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부사와 같은 역할이죠. 맞아요?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한 단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여기에라는 뭐 there, here. 그죠? 시간 나타내는 부사 한 단어 있어요. 그때라는 뭐 then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유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는 크게 없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요. 자, 부사를 대신하고 부사는 원래 있어. 뭐 there, 거기에 이런 거 있는데 there, 여기에, here 얘네들은 무슨 능력이 없어? 그렇지. 문장과 문장을 붙일 능력이 없어. 그걸 다 아는 애가 있어. 부사고는 문장에서 중요 성분이 되지 않죠? 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문장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걸 다 아는 애가 누구라고요? 시작! Where 그리고 누구예요? When Why How라고요.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앞에다 붙여야 되겠죠? 얘가 장소면 Where 이리 붙죠?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그리고 뭐 방법이면 how. 근데 how는 잠깐 제껴놓을게요. 왜? 앞에 명사랑 함께 절대 같이 쓰지 않으니까. 맞지? 이렇게 나온 거지 다시. 그러니까 또 얘네가 없어졌죠. 그럼 자 1대짝 있죠. 1대짝 얘 몇 대짝? 2대짝. 그래서 얘는 이제 마침표 이거 얘 살았으니까 마침표 끝났을 거 아니야. 뭐 하나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부사 써야지. 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때 시험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얘네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진짜 짜증나지, 그지? 정말 짜증나는 거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왜요? 그러니까 얘를 통으로. 얘네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에 이거로 바꿀 수 있다, 얘네들을. 그치, 이 친구들을, 얘네들을. 왜 바꿀 수 있는지 알겠어, 이제? 아까 있었잖아. 이거 적기 전에 있었잖아. 전치사에 위치 있었잖아. 나머지는 뭐 in, on, at 다 쓰는데 why는 누구만 쓰죠? why는
누구만 쓰죠? 뭐 참고로 why는 이유니까 뭐뭐를 위한 뭐 이런 느낌으로 for 쓰죠. for which. 나머지는 뭐 in, on, at, which. when do? in, on, at, which. 그지? how는 뭐 쓰지? in which만 써. 그지? 뭐뭐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in만 써. 물론 이걸 싹 다 외우지 말고요. 이런 것까지 니네 중학교 3학년 수준 시험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100점 맞는 친구는 뭐까지 이해해야 돼? 전치사의 여기, 전사의 위치하고 이해하고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문제를 확인해서 골라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셔야 돼. 일단 문제 보면서 또 얘기할 거야, 그렇지? 다 얘기한 겁니다. 관계부사 끝이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주구장창 얘기한다. 전사, 그렇지? 전사의 위치로 바꿔. 난 근데 이게 정말 이해 안 됐어. 아니 관계부사 어떻게 전사의 위치를 바꾸는지? 대학생이 돼서도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영원히 이해 못하고 있어서 계속. 누가 이걸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그런 어떤 본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왜냐면 이것도 이해 못했거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절 안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그러니까 불완전 완전. 난 그것도 한동안 계속 이해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사실은. 그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 자, 이제, 간단한 거니까 빨리 갑시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요. 자, 시작. 자, May 매돌이에요. 5월인가요? 5월 8일은요, Parents Day, 부모님 날이다. 자, 시작. 명사 뒤에, 시간이니까 뭐 쓰는 게 좋겠어요? When. 그죠? 아, 아이들이 주는 부모에게 그들의, 그지? 그들의 부모에게 선물이죠. 아, 말미세. 잘못 봤어. 얘를 Parents로 봤어. Present. 선물이야. 기프트랑 같은 데. 선물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된 거죠. 부모님에게. 5번 갑니다. Let us go to a restaurant. 자,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가는 걸 허락해 주세요. restaurant에. 자, 명사 뒤에 WH. 다 우리말에 하는 니은인데 앞에가 선행사가 앞에 있는 거 장소인 것 같아. 그러면 where를 쓴다. 아, 그래도 요거 하나만 아, 이거 답 찾고 하나만 내가 보여주자. 우리 아까 그거 전사하고 있잖아. 그지? 전사의 위치 바꾸는 거 한 문장만 해보자. 자, 4번 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겠죠? 우리가 can, care, try, 시도해봤던 약간의 이탈리아 음식을 시도해본 레스토랑에 가는 거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가게 허락해주세요. 자, 시간, 타임머신이죠. 타임머신은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과거 쪽으로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테이크가 뭐로 발전해? 데려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발전하겠죠? 자, 시작. 앞에 시간이야. 그러니까 when. 그렇죠? 해석은 당연히 우리말에 하는 니은. 대월 녹화. 차가 없다. 존재하지 않았다. 거기다 하는 니은. 차가 없었던 과거. 괜찮지? 자,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여기 보세요. 요거였었죠? 답이 요거였었죠? 자꾸 요거. 얘를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 그지? 이걸로 같이 적을 수 있다는 걸 이해되실까 이제? 그럼 잠깐만 풀어서 볼게. 여기 위로 갈게요. 아씨, 아 그래 원래 이게 있긴 있는데 좀 귀찮아서 그런데 최첨단 학원 아닙니까 우리 또 이거, 그렇지? 이런 게 있긴 있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아, 색깔을 뭘로 해? 예쁘다고 할까? 자, 보세요. 레스토랑까지는 그대로 씁니다. 얘를 자를 겁니다. 그지? Let us go to a restaurant. 잘랐어. 그지? 우리 try는 여기서는 뒤에 명사를 시도해보다, 그러니까 먹어볼 수 있는 캔이니까 미래니까, 그지? 아, 음식을 시도해보는 건 먹어보는 거지, 그지? 음식을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 자, 어쨌든, can try some food만 적을게요. 뭐, 뒤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침표 찍으면 안 된다. 에이, 그냥 가자. 우리는 먹어볼 수 있어. 약간의 그 이탈리아 음식을 어디에서요? 그 레스토랑에서.
맞지? 자, 은서야, 얘기해봐. 얘를 쳐다보면 뭔 사고? 문장의 중요 성분이 있어 없어? 이거 봐, 일대자 주어 동사, 예, 이대자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다 있죠. 뭐 빠진 거 없지. 있어 되고 없어 되고, 있어 되고 없어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없애면서 문장과 문장을 붙일 수 있는 애가 다 누구? 관계부사야. 그래서 그지? 누구로 합니까? 예, 시간 아니죠. 이유 아니죠. 그렇지. 장소의 개념이잖아. 레스토랑. 그러니까 얘를 누구로 해요? 시작. 아, 잠깐만. 그렇죠. 시작. 그럼 니네는 이걸 알아야 돼. 레스토랑에서 나오면 그거는 이거를 읽을 줄 알면서 이걸 외우로 바꾸면 우리는 먹어볼 수 있어. 거기에서라는 거를 애들이 잘 몰라 이상하게. 똑같은 at the restaurant 또는 거기라는 부사의 there 똑같은 부사라고. 그러니까 부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부사를 내가 속 터진 게 그거야. 관계대명사면 아니 대명사로 이름이 써있는데 왜 대명사라는 걸 중심으로 안 가르치냐고. 나는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걸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거든. 부사도 부사라는 걸 먼저 각인 애들 그게 먼저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그거 안 하고 맨날 뭐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쓴다. 주격은 후구, 목적격이면 그지 뭐 후나 훔 있고 소유격은 후주 쓰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은 위치 쓰고 위치는 근데 또다시 격이 있대.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또 적어주고 또 관계부사가 하면 그지 부사라는 걸 중심으로 먼저 배우지 않고 뭐부터 배워? 선행사의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를 하지. 접속사와 부사 얘기를 같이 한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 말도. 사실은 접속사와 부사 관계대명사도 뭐라고 설명하세요? 처음에 책에도 다 써있어.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한다. 그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 접사 대명사. 근데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사는 그지? 접사 플러스 부사야. 그래서 이제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 다르대. 그래서 앞에 더 플레이스 장소면 where 그리고 더 타임 시간.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거든. 그렇게 수업하지 지금도. 뻔해. 나 때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그렇게 배운 게 정말로 막 전교 1등 한 애들 머리 엄청 좋고 막 엄청나게 뭐 그지 선행학습 했거나 과외하거나 학원 다해서 막 엄청 공부 잘했는데 이해하려는 건 몰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그지 평민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시지? 문장에 이미 중요 성분은 없었죠. 있어도 없어도 되고 아까 했던 레스토랑.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 얘도 똑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동하죠. 지하고 똑같은 애 갖다 붙이려고 여기 앞에다 이제 발라야 되는 거니까 요 앞으로 이동하죠. 시작. Where. 맞아?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우리는 먹어볼 수 있어요? 그 식당에서 이탈리아 음식을요. 자, 이번에는 지호야. 여기만 쳐다볼래? 전지사는, 그러니까 물론 얘 전체는 문장의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 3대 짝이잖아.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쫓아와야 되죠, 전지사는요. 니네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 명사라고 그랬어? 부사라고 그랬어? 명사로 얘기했잖아. 명사를 대신하는 누굴 쓰는 거야? 대명사를 쓰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라는 대명사 이제는 없으니까 그것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지칭해. 그렇지? 근데 얘는 무슨 능력이 없어? 문장과 문장을 붙일 능력이 없다고. 이걸 다 하는 애가 바로 관계 대명사인 거지. 그러니까 명사 앞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만 쓰는 거야. 왜? 대명사 두 개밖에 없거든. 후하고 위치밖에. 아, 대신 다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 쓴다고요? 그렇지. 위치. 맞지? 그럼 얘를 또 여기다 놔두면 안 되죠. 앞에다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가 일단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해석할 땐 얘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넝쭉 읽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 뭐라 그래? 어, 내 뒤에 있던 내 짝꿍 어디 갔어? 내 짝꿍. 나 3대 천왕인데, 3대 짝꿍인데, 나는 반드시 내 뒤에 명사인데 뭐라 그래? 위치가, 아오야, 형 여기 있다. 너도 와! 그래서, 알겠죠? 언제 글로, 아이고. 그래서, 알겠죠? 언제 글로 갔죠? 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어? 앞으로? 같이 가서?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해됐어 또? 그럼 지금 얘는요? 애슬 뒤로 보내야지. 그지? 그러면 아 언제 그러면 얘도 얘하고 같이 되려면 우리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애슬 뒤로 보내고 이렇게 쓰든가 이게 같은 애인 거니까 결국 같은 애야 다 같은 애 그지? 요거까지 같이 해서 그지? 애시 남아있다면 그래서 관계부사를 전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관계부사의 독특한 특징 빨리 얘기할까? 앞에 있는 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 심지어 얘는 이건 놔두고 뭐가 생략될 수 있다? 관계부사 요거만 딸랑 생략할 수 있다. 언제든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뭐 나온다 해서 글을 읽다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글을 읽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뭐 나온다? 명! 얘도 명명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원장님은 통합으로 그게 목적격이든 관계 대명사든 관계부든 부사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직 저 사이에 대의생했다. 물론 대의생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 덩어리가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 대시라고 이제 표기만 해주는 거지. 괜찮아? 또 여기서 질문. 위치 생략 가능해 안 가능해? 여기 애시 남아있겠지? 위치가 있을 때는 여기 애시 있는 거죠? 있죠? 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죠? 당연히 전사 뒤에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해. 근데 형 언제 여기 붙었어? 어 여기 언제 왔어? 이렇게 쳐다보러 왔어. 그지 내 뒤에 있더니 그지 똑같이 야 너 나 계속 내 뒤에 있어야지 우리 짝꿍이잖아. 이렇게 왔을 때는 얘 생략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절대 생략할 수 없어. 그럼 또 다시 원장님 저 S를 뒤로 빼면은 요게 되는 거죠? 생략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그리고 또 99% 뭐는 없다고요? 전사 뒤에 뭐는 없다고? 전사 뒷자리에 뭐는 없다고 99%? 99%? 없다고. 대신 절대로 쓰지 않아, 99%. 1% 뭐예요? 있어, 1% 하나. 나중에 알려줄게. 중요치 않아. 절대 전사에는 대신 못 쓴다. 관계대명사 대신 못 쓴다. 절대로. 99%. 괜찮지? 이렇게까지 이제 다각도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제 모든 시험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벌벌벌벌 떠오른 거야 이제 니네 보면서 괜찮나요? 이렇게 했었어. 자 시작. 5번이에요 당연히. 자 리즌이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네가 늦었다 학교에 네가 늦은 이유를 얘기해줘. 우리말 하는 지는 그냥 붙인 겁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이곳이 내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공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영어는 항상 자리죠. 이것이 공원이다 해서 우리가 적절한 명사를 뱉고 요 뒤에다가 적절히 WH 쓴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표현을 잘 써야겠죠. 똑같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기본 일단 2대짝 이렇게 완전하게 뭐 빠진 거 없이 관계부사 쓰려면 이 자리대로 그대로 써야 되겠죠. 이것은 공원이다부터 가면 This is the 단어 안 좋죠. Park. 내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주동사지. 내가 탄다 자전거를 이거잖아. 2대짝까지 1대짝은 나는 탄다. 2대짝은 탄다 뭐를? 자전거를 쓰면 되는 거죠. 뭐부터 붙이고? 나는 탄다 뭐를 2대짝까지 이거지.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요 이 자리를 빨리 배우면 영어가 빨리 쓰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영어가 힘들어진 거야. 니네 잘못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못이야. 맨날 뭐 한다? 뒤에 갔다가 어디서 꾸미고 왔다 갔다, 그지? 한국말로 자꾸 번역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해석이나 이런 능력은 좀 향상될지 모르지만 영어 참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쓰거나 말하는 건 정말 젬뱅이야. 자, 내가 자전거를 타는, 그러니까 I ride a bike. 끝. 얘는 전명구니까 그냥 주말에 이렇게 된 거. 자, 나는 작년에 갔던 놀이공원에 다시 가고 싶다. I wanna go to. 나는 원해요 가기를. 자, 얘도 3대짝이에요. 뒤에 명사 뱉죠. 그렇지. 어디에? 그 놀이공원에. 그럼 놀이공원 먼저 뱉으면 되겠죠. Amusement Park가 놀이공원이에요? The Amusement Park. 정명구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자, 시작. 내가 갔다, 내가 갔다인데 여기다 우리말은 요 사운드를 붙이죠. 내가 갔다, 이 말이야. 갔었다. 그럼 시작. 당연히 여기 장소니까 뭐 하나 씌워주고. 그래서 다시 주어동사야. 내가 갔었다. 시작. 작년엔 써줬네 여기다가 뒤에. 끝. 그래서 전체가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내가 갔었다. 거기다 하는 뒤엔 작년에 내가 갔었던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재밌어요.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그 자리대로, 그 자리가 생각나면 그 자리대로 손이 움직이고 말이 이제 빨라지면, 그게 연습이 되면 이제 스피킹이 되는 거야. 미국인처럼 빨리빨리. 그 연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해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맨날 한국어 번역만 하고 있으니까. 번역가가 꿈이 아니면서도. 자,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요거 잠깐 보세요. 숙제를 줄게. 나머지 다 풀어보시고요. 이거 좀 천천히 갈 거야. 지금 오늘도 사실 이론 설명 드럽게 많이 한 겁니다. 다 됐고, 은서도 보세요. 지금 다 설명했어요. 오, 그렇지. 은서는 이 문제 없을 거야. 그치? 넌 여기 앞에까지만 풀면 돼. 있나? 개군 거? 개군 거 말이야.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문제 있어? 15문제 이거? 있으면 다 풀고요. 그치? 일단 자, 끊습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강한 중학교 바로 이어서 갑니다.